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한발 늦은 리뷰. 뭘 보러 왔습니까? 우리가 뒤에 보시면 바로 2차 K5냐? No. 아니죠. K5 아니죠. 그렇다면은 이게 가장 큰 차 K9이냐? No. 아니죠. 그럼 스팅어? 아니지. 이거 실내 장난 아니다. 빨빨빨. 올 빨빨. 야,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확 다 가져가겠는데? 결국 이거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. 가자, 빨리. 자, 바로 2차죠. K5를 만나러 왔습니다. 저도 이거 지금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그랜저 대항마로 나왔잖아. 그래서 오늘 이 K8 같은 경우가 진짜 오늘 이거는요, 영상이 좀 다 안 담기는 게 밝은 색보다는 좀 이제 어두운 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글이 이어지는 거 있잖아, 이 부분.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경계선이 따로 없어.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너무 새로운 디자인이고, 이 K8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름모 디자인을 많이 썼더라고요. 저 다이아몬드 디자인, 정말 호랑이 입처럼 그릴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. 새로 바뀐 마크. 옛날 우리 어릴 때 쓰던 거 있잖아, 줄. 흰사이다, 줄. 그거긴 한데 실제로 보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. NH농협? 어? 농협? 여기에 기아 마크 있다고 상상해봐.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고, 여기에 이제 굴곡을 많이 줬잖아요. 네. 요즘에 이렇게 많이 굴곡 준 거, 이제 벤츠로 치는 거 파워돔이라고 하는데, 스포츠카 같은 느낌? 이런 거를 많이 줬어요. 그거 진짜 희한한 거. 이제부터 다이아몬드의 향연을 계속 볼 수가 있어.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느낌. 이런 거 좀 신기하지. K8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아. 여기 이렇게 K9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막상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K8 보고 오 신기하다 하고 결국 K9에 다 앉아보더라고.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을 좀 많이 끈 거야.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요즘 기아에서 다 이게 나오잖아요. 특히 이제 C필러 쪽에 카니발이나 기아의 모든 차들이 이 은색의 이걸 다 달아줬더라고, 마름모꼴 형으로. 이 헤드램프가 얇으니까 진짜 스포츠카 느낌이 나요. 눈매가, 그러니까 입은 굉장히 큰데 눈은 쫙 찢어진? 와, 눈이 진짜 찢어보인다. 눈이 진짜 작지? 자기 눈 같다. 그래서 이 전체 그 전면 딱 디자인을 보면은 진짜 맹수 느낌 나지 않아? 노무대에서 나온 맹수. 아, 자꾸 노무대. 그랜저도 뭔가 이제 다른 대안을 내놔야겠다. 그랜저보다 훨씬 이쁘다. K8 같은 경우가 이제 2.5랑 3.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, 3.5에 이제 4륜이 들어간 거. 아까 제가 실내 공간 잠깐 봤는데 요 정도 차 가격에 그 정도 실내 공간이면은 가성비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2.5 엔진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거든. 그래도 웬만하면 3.5를 많이 사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완전히 이제 진짜? 쿠페형 세단. A7보다 차는 더 크고, 그 저 뒷라인이 완전 쿠페는 아니어가지고 아까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. 머리가 안 달. 아, A7은 탈 때 뒤에서 인사하고 가거든, CLS랑은. 제가 극찬하는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야. 요 라인을 살리면서 뒷공간 살리 이게 어렵거든. 근데 이걸 되게 잘한 게 아우디야.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Q8 같은 경우도 보면요, 이 공간을 살리면서도 실내 뒷자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. 아까 얘기했던 요거, 또 기아의 상징 요즘에 요 부분, 요거를 진짜 좀 덕지덕지 많이 붙여놨네. 일단 차체의 길이가 이제 5m가 넘어요. 5m가 넘으면은 차가 진짜 길다는 거 알지? 그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 뒤를 낮춰놔도 이쪽을 높여놔가지고 뒷자리 머리 공간을 다 마련을 한 것 같아. 뒤 캐릭터 라인들 봐봐요. 쭉 여기 끝까지 이어지라. 완전 여기 헤드램프까지. 그러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는 거야. 대신 그 준PD 거 K5랑 비슷한가 했는데 그 웅장함이 다르네. 준PD 건 여기서 딱 끊기잖아, 이렇게. 근데 요 이제 요 옆에까지 튀어나와 있잖아, 요거는. 이게 훨씬 멋스럽긴 하다. 그 대신 진짜 단점으로 꼽자면은 좀 40대 이상 분 들은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. 너무 좀 젊게 만들어가지고. 옛날에 그랜저랑 K7 하면 이제 좀 뭔가 중년 신사? 이런 거의 이미지였잖아요. 너무나 다 젊게 변하면서 오히려 20, 30대들이 노리는 그런 차들이 돼버린 거예요. 디자인 자체는 뭐 깔 게 없습니다, 현재는. 진짜 괜찮아요. 새로 바뀐 마크가 아니고 다른 그냥 독삼사 마크면 난리 나겠네, 이거. 차 가격이랑 그냥 1억 넘어가겠네. 자, 이 K5랑 비교하면은 여기 끝 부분이 좀 다르지. 여기 뻗어나오는 부분. 얘들 하다 말았어. 그냥 나는 낮은 급이다, 보여주기 위해서. 준PD한테 K8으로 가자고 해야겠다, 또. 무조건 개목을 차 바꾸라 그래. 요 힐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뭔지 알아? 원래 기아가 원래부터 힐을 좀 잘 만들어, 멋스럽게. 이거? 그렇지. 여기에 그냥 기아 써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이쁘지? 그냥 기본 휠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예뻐. 이런 거? 그냥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꾸민 것보다는? 기아에 나오는 모든 차들이 이제 이런 디자인을 다 고수할 것 같아. 일자 라인. 이제 요 일자 라인 같은 경우가 좀 대세가 됐잖아요, 이제는. 요 차는 알겠지만 K8이라는 게 마크 있잖아요. 요 마크랑 기아 마크 빼고는 이제 어느 등급인지 좀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. 여기 원래 4륜이니 뭐니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. 뭐 몇 점 오고 2점 오고 3점 오고 이제 그런 마크가 다 없어져가지고 나는 이거를 최저 등급으로 사도 알 수가 없다, 어떤 차를 타는지. 야, 요 배기구 봐봐. 여기까지도 요걸 또 해놨네. 보이지 않는 이 섬세함. 요거 완전 트렌드잖아 이제. 여기까지도 요거를 다 해놨어요. 가짜 배기구인가 보다. 아, 진짜가 아니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지. 자, 트렁크 여는 데가 어디냐.
자, 찾아보자. 마크 아니고. 어, 여기 있다. 요거다. 딱 이렇게. 이게 디자인 자체는 뒤에 뭔가 유리까지 같이 열리는 해치백 스타일이 들 줄 알았는데 트렁크만 열리고 역시 국산차 트렁크다. 여기 깊이 봐봐요. 여기 기본적으로 당연히 골프백 같은 건 그냥 들어가고 턱이 높아서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차 폭이 그렇게 안 넓은데 이 안에가 진짜 넓어. 여기 열면은 밑에 수납 공간 또 엄청 깊어요. 이쪽이. 그치? 이 정도면 뭐 패밀리카도 그냥 가능하겠네. 아까 실버색이나 요색이나? 근데 아까는 약간 조명 같은 것 때문에 차가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일단 실버. 실버 같잖아? 근데 이게 또 인기 많은 것 같기도 해. 왜냐면은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두운 색이 어울리네. 이건 약간 무게감이 있고 아까 그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느낌도 하는데. 근데 이 차는 그 화이트 톤은 진짜 인기 없을 것 같고요. 여러분 요 색깔은 좀 어떤가요? 멋있다 이것도. 그리고 요 색깔은 요 그릴 있잖아요 여기에. 요게 더 티가 많이 나지. 아까 은색은 여기 티가 안 났잖아. 마크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. 저 뒤에 후미등이 다 꺼져 있어도 이쁘네. 요거는 그냥 디자인이 이쁘네. 야 이게 카메라에 다 못 담아대는 게 좀 아쉽다.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. 국산차 이제 난리 났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어 스포일러 같이 나오고 해놨잖아요 이렇게. 근데 요 입체감 있죠. 이렇게 돼서요. 일단 요 입체감은 진짜로 되게 심하게 꺾어놨어요 다. 요 색은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도 찾지 않을까. 근데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안에서 열어야 되는데 얘는 바깥에서 열리는 이렇게. 아 외제차처럼. 그리고 얘도 마름모꼴 이렇게. 완전 사각형이 아니고 마름모의 한이 맺혔다. 마름모의 한이 맺혔어. 리오. 야 근데 사람이 안에 지금 너무 많아서요 잠깐 밖에 나왔는데 여기 봐봐. 레벨별로 해놨어요. 막내 니로. 그 다음에 스포티지. 그 다음에 소렌토. 소렌토 뒤에 저 뭐야? 더 큰 거. 맞춰봐. 그 뒤에 카니발이고 저 사이 뭐지? 아 모하비. 오 요즘에 이거 많이 타시는 것 같던데. 그리고 저 뒤에 최강 카니발. 점점 갈수록 가족. 카니발. 가족용차로 하나만 고른다면? 운전을 자기가 할 거면은 카니발. 나 안 해. 내가 한다? 아 고민돼. 나는 소렌토 아니야? 소렌토 아니면은 스포티지. 어릴 때는 이 스포티지 되게 커 보였거든? 지금은 약간 그치? 모닝 키어. 이 도어 디자인. 이제 이거 메르디안 피커가 들어가 있네. 이쪽에 중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여기도 이거 또 들어가 있어. 얘는 이거 많이 남나 봐. 이 철판이 이런데 재질은 플라스틱. 나쁘진 않다. 그리고 난 테두리를 이렇게. 그리고 가족차가 되라고 여기 이제 아이 이거 누르면 뒷자리가 안 열리잖아. 운전석 같은데 되게 여유 있고요.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야 이거 좀 너무 웨이 몇 웨이냐 이거. 게이트웨이야 뭐야.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또 요추 다 있고 역시 미세 조정까지 다 있네. 시트 조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쁘다고 표현은 안 돼. 핸들 디자인은. 자, 이게 이제 기아에서 새로 미는 요 디자인. 어때? 이거? 아, 진짜 넓다. 그거. 재밌어. 아, 좀 재밌지. 우리 이제 좀 새로운 차 보면 재밌잖아요. 요런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점점 나오네. 일반적인 이제 우리 그 기아에 나오는 차들이랑 이제 다 똑같아요. 이쪽은. 요 넘기고. 이건 준피드 차에서 많이 봤던. 터치감도 좋고요. 와,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이어놓을 생각을 했을까? 요 가운데는 텅 비어 있어요. 여기도 다 터치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터치감이 잘 눌렀는지 확인은 잘 안 돼. 글씨 바뀌는 거 보고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볼륨. 요때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. 이때는 이거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에서는 요거를 이제 송풍구를 이 날을 한 줄이나 두 줄만 만들더라고 이제 되게 심플하게. 그래서 여기다 핸드폰 거치대 하려는 분들 불만이 많아요. 이 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. 여기가 점점 올라와 있는 거 보여요? 네. 이렇게? 네. 요 올라와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손이 좀 이렇게 하기가 편해. 원래는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. 손이 이만큼 꺾여서. 근데 이거는 바로 손이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는 GV80이나 요즘 G80이나 다 이제 다이얼식으로. 그런데 요 부분은 조금 후리하게 해놨네. 여기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꼭 돌려서 봐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. 이거 제가 제일 칭찬하는 이쪽에 미니 공간 아시죠? 여기다가도 물건 금방 놓을 때 제일 칭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. 이런 거 좋다.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랑 USB 포트 이런 것도 있고. 아 다른 외제차들도 이건 쫓아야 돼. 컵홀더 두면 물건을 못 꺼내는 그 구조 있잖아. 그거 다 너무 싫더라고요. 너무 좀 새로운 디자인이라 좀 신나는 것 같아 지금. 위에 선루프. 요쪽에 이 막이 하나가 있네. 뭐 강성 때문에 해놨나? 이쪽을? 안전 때문에 해놨다. 그러니까 요게마저 없으면은 되게 개방감이 되게 컸을 텐데 요쪽이 조금 아쉬워요. 그리고 이 디자인을 보면은 누구나 생각을 할 테지만 요런데 보면은 프레임리스 도어로 나올 것 같잖아. 나 유리만 딱 나오게. 그런 디자인은 아니네. 그래서 메르디안 요 오디오 들어있고. 근데 이 색깔로 항상 그 오디오가 들어가면 진짜 고급적인 것 같아. 나는 최상의 오디오다. 플래그십 시트. 되게 고급지지 시트들이. 야 뒷자리가 저 무릎 공간 봐봐. 앞에 공간이랑
공간이 엄청 커요. 원래 웬만한 국산차들이 공간이 큰 이유가 시트를 짧게 해놔서 그렇거든. 근데 얘는 또 시트가 짧지도 않아요. 진짜 뒷좌석 공간감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넓어요. 요 무릎 사이 공간 봐봐. 이게 지금 뒤로 당겨진 거야, 이게. 국산차가 왜 이렇게 공간을 잘 뽑는 거야? 그리고 쿠페형인데 요 머리 남는 부분. 그리고 요거 재질이 진짜 좀 좋다. 이게 뭐지, 이거? 막 자국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되게 느낌 좋아. 가기 전에 샤워하고 이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는 느낌? 이쪽에도 이제 공조 시스템이랑 이런 거 다 있고요. 그 뒷자리도 통풍 시트가 있어요. 뒷좌석 통풍 시트. 고급? 아니구나. 통풍은 아니고 그냥 온도 조절. 이런 게 있고요.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. 뒷좌석도 다 이게 배려한 그게 있는 거예요. 이게 조절된다. 여기서도. 이거 동승석 워크인이라고. 이건 뭔가요? 요거? 이게 딱 정면으로 보면 뭔가 그 레고 캐릭터 같지 않아? 그런데 이게 이제 옷걸이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. 이쪽으로 가방이나 옷. 그렇지. 걸 수 있게. 그리고 요거를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시야에 좀 잘 안 걸린다. 이 헤드레스트가. 이게 이제 옷걸이로도 쓰고 손잡이로도 쓰고. 나는 좀 부시겠는데 이거. 손잡이는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뒷좌석에서 개방감은 막 시원한 편은 아니야. 그치? 넓진 않아. 특히 요거 막아놔가지고 뒷좌석 개방감이 시원한 편은 아니고요. 하지만 뭐 쿠페형에서 이 정도 공간감 주는 거는 난 처음 본 것 같아. 앞좌석 디자인보다 뒷좌석이 더 좋은 것 같아. 이거 기사 써도 되겠는데? 그래 되게 좋아하잖아. 고급지게 만든 거. 고급지게 만든 거. 그리고 컵홀더. 자동차가 제일 좋아? 여기 이제 수납판도 있고요. 야 근데 봐봐. 여기조차도 다이아몬드로 해놨어. 아, 잘 여기 보이진 않는데? 다 다이아몬드.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있거든. 벨트 색상도 요즘에는 이제 포르쉐에서 색깔 고르듯이 되게 다양한 색이 많이 나. 원래 항상 블랙이었잖아. 어때? 이 전체 딱 느낌? 예쁜데? 이 차가 4,990만원짜리네. 이쁘다. 이게 뒷좌석에서 보니까 더 이쁘고 진짜 이게 크게 만들었구나, 차를. 오늘 K8를 딱 만났는데 그랜저 긴장해야겠다. 또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시승을 해봐요.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고 일반 도로에서 다닐 때 또 어떤 느낌 주는지. 지금 G80하고 이 디자인이 살짝 비슷하잖아요. 얘가 만약에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. 거의 4,000대에서 많이 뽑을 것 같은데 과하게는 4,000 후반, 5,000 초반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근데 G80은 옵션 넣다 보면 7,000~8,000이거든요. 또 가성비 G80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. G80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? 얘도 3.5가 있으니까.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. 일단 디자인은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거 꼭 여기 오셔가지고 실물로 한번 꼭 보세요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